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셜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아합 자손, 아삽 자손, 맛다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셜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오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은은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새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가책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되고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한마디로 좋은 왕입니다. 왕은 언약의 수호자라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은 아니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 그런 세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왕의 의미는 원래 그런 것이 아니죠. 왕은 하늘로부터 떨어진 게 아니고 인간을 지배하는 또 다른 무소불위의 존재가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전제 군주들이 그와 같은 존재로 점점 변질되어 가고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신이라고 직접 부른 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고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근대에도 현대에도 그러한 존재들은 있었고 지금도 이슬람 세계 속에서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도 역시 스스로 신과 같은 존재로 무소불위의 존재로 사람 위에 서는 군림하는 존재로 서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시지 않았고 기뻐하시지도 않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왕이란 말은 사실은 틀렸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견고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대표자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대표자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다 어겨도 상관없이 그는 끝까지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DNA는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다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담지자이고 지킴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즘 어떻게 하는지 또 먼저 믿은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변함 없이 서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멸시하고 그래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여겼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 그 처형의 아래에 엎드렸던 여인들처럼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길을 따랐던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좋은 친구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신실한 신부 또 포도나무 가지 된 자로 주님 앞에 그렇게 갈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맑게 깨어서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조금도 지루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마음속에 늘 상처와 빼앗긴 마음 가진 것처럼 그렇게 처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전쟁이 다가와도 항상 우리의 삶과 주변을 단정하게 정리하고 주님 부르신 날이 가까워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설 겁니다. 이게 좋은 청지기입니다. 여호사밧은 그런 좋은 모범을 여러 삶의 시련과 외우대환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었습니다. 완벽했느냐?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마지막까지 있네요. 또 나쁜 동맹의 유혹과 시험도 조금씩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좋은 왕이 되었습니다. 좋은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 되지 않는 좋은 모델 여호사밧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가 아합과의 잘못된 동행을 통해서 정말 구사일생 살아나고 또 많은 것을 깨우치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요압과 암몬과 모압과 또 에돔이 이름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 지역에 따라서 에돔이 분명하죠. 그들이 다시 쳐들어오죠. 어제 말씀에 이어서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은 곁에 늘 있었던 사람입니다. 롯의 자손들이 모압과 암몬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향할 때 그들을 힘들게 했던 이들이 모압과 암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을 놓아두라 하셨습니다. 한번 봐주셨죠. 왜냐하면 그들도 약속의 사람들의 직계는 아니지만 방계로 있었던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돔도 역시 거기에서 나중에 헤롯이라는 불순종의 지도자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출애굽 때 그들을 놓아두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야시엘을 통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그렇게 들려줍니다. 15절
그리고 17절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야셸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리고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홍해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를 다시 야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셸을 소개하는 말이 멋지지 않습니까? 아삽 자손, 맞다냐의 현손, 여열의 증손, 분야의 손자, 스가랴의 아들. 이렇게 족보를 낱낱이 얘기하는 정말 현손부터 증손, 손자, 아들까지 얘기하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뿌리가 분명하다 그런 뜻입니다. 뿌리가 분명하고 그의 신원이 분명하다. 그냥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분명한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래된 전통교회 가면 누구 아들, 누구 아들, 누구 아들, 누구 딸, 누구 딸, 누구 딸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을 종종 보고는 합니다. 믿음의 뿌리라는 것은 가벼운 것이 아니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했다.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의 영향력은 이제 토요일 묵상 본문에서도 나오겠지만 유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여호사밧에게 약간 섭섭한 것에 대해서 그러나 산당을 철폐하지 않았다. 약간 의아합니다. 산당 분명히 철폐했는데 아마 북왕국 이스라엘 열지파에게 완전히 철폐하지 못했다는 것을 약간 아쉬움으로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북왕국에는 사실상 통치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 영향력이란 행정적인 통치 권한 밖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을 때 나라와 언어의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뭐 K-pop, K-culture 저는 그게 그렇게 대단하고 결정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현상 같은 것이죠. 일시적인 현상 같은 것이죠. 어디서 오는 바람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너무 기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K-culture라는 것도 언어나 문화나 국경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SNS나 아니면 인터넷 덕분이냐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로부터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열방과 열왕들이 두려워했고 또 그를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섰고 외교하기 위해서 줄을 댔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도자들, 열왕들 뿐만 아니라 또 그 백성들에게도 그 영향력이 미쳤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위의 동네는 찾아다니면서 구애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빛나고 있을 때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전도하지도 말고 고고하게 서 있기만 하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우리 안에 견고하게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스탠드 위에
디스플레이드된 그런 등불처럼 우리는 단단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지키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영향력을 막을 길은 없어요. 그 영향력을 막을 길은 없어요. 우리가 결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은 결국은 영향력이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데 말로 설득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그 영향력이 내게서 흘러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그런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그런 영향력을 주셨고 느헤미야에게 그런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를 따르는 레위인과 제사장들 또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마음을 정한 그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한마음교회와 복음 위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해로워도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해로워도 변치 않는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명분처럼 앞에다가 가로막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고 그의 편에 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영향력을 주십니다. 저에게 영향력을 주시고 또 디아스포라의 일꾼과 선교 동역자들에게 영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란 하나님께서 때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눈으로 보라. 가만히 있어라.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해치면서 퍼포먼스의 극으로서 광기에서 그렇게 외치는 것하고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의 찬양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파더와이즈 하면서 2020 비전이라고 얘기했던 여호사밧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비춰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당연히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여기서부터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예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환난이 올 때 대적들이 가로막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예.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저는 어제 두 가지로 묵상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실질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또 이 말이 추상화되면 우리는 다시 오리무중에 빠집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찾고 구하는데 목적어가 없고 그리고 대상이 없으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예, 하나님 앞에. 대상 없는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냥 문제만 있는 거예요. 누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게요. 근데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사실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냥 누가 아프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겠다. 그걸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예전에 한국에서 이 병원에서 좋은 의사에게 이렇게 약속 잡고 수술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얘기는 뭐냐면요. 종합병원에 청소하는 아줌마만 알아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겠어요? 잘 봐달라고 부탁한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청소하시는 분만 알아도 그분이 상당히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 잘 알아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 그건 정말 맞는 이야기예요. 부탁할 사람이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이름만 불러서 좋은 게 아니라 부탁하실 분이에요. 부탁하실 분이에요.
부탁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것은 왜 나한테 부탁하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탁하고 그런 분이 아닌 줄 알았어요. 세상에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부탁해야 되죠. 부탁해야 되죠. 그래서 교수님들 예수 믿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부탁하지를 않아요. 그냥 생각만 해요. 생각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교수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 그냥 실천이성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탁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부탁하라. 그게 구하는 거잖아요. 찾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부탁해놓고 또 보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제 친구가 자기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군사교육을 자기가 못 받으니까 그거 빠지면 학점이 안 나오니까 대신 출석 대답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탁 안 했어요. 부탁했기 때문에 품앗이로 뭐 했는데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제가 부탁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마뜩 타놨어요. 이놈 자식이 나를 그런 걸로 이용해. 그래서 지난번에 떡볶이 사줬나? 에이, 저런 놈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없었지만 제 표정에 살짝 지나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알았어, 임마. 대답해 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군사교육 시간이 됐는데 오, 아무개. 그래서 내가 예! 그랬더니 누가 저쪽에서 또 예!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그 교관이 오, 아무개가 두 명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보험 들어놓은 거야. 저한테 부탁하고 그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해놓고 또 딴 데다 보험 들어놔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그거 제일 싫어하겠죠? 괜찮아요?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을까? 그래요? 어쨌든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와서 불안한 마음으로 아주 내가 속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도 또 권사님 손잡고 집사님 손잡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요 지금 굉장히 불안한 거죠. 아, 그럼 예배는 뭐하러 드렸는데요? 뭐하러 드렸는데요? 아, 우리가 약하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험해보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죠?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신다는 건 응답해 주시는 거죠. 예,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무슨 거래를 해요, 여러분? 구하고 응답하는 데는 분명하게 시차가 있어요. 시차가. 시차가 있습니다. 그 시차는 믿음의 시간이에요. 근데 눈으로 보여주면 믿겠다. 세상에 그런 불안당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란 그런 것에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실제로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생각만 하는 사람은 여기에 자기 몫이 없어요. 그래서 늘 불신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자기의 불신을 강화하는 논리만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 그러세요. 우리도 그런 무리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맡기라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아라 비밀번호를 드려라 열쇠를 드려라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예, 여러분 이것이 2020 비전입니다. 파더와이즈에서는 아버지들이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러나 늘 의심 많고 돌다리 두들기는 아버지들 남편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가족을 돌보는 제사장으로서 이 여호사밧의 비전을 가져라. 2020 비전을 가져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네가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 대언하는 일에 거기에 신뢰하고 믿음을 가져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셸같이 족보를 족족히 밝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조상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들이 조상 숭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분이 지금도 어제나 오든이나 동일하셔서 말씀하신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 임하고 내 백성이 죄에서 떠나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얼굴을 구하면 이라고 말씀했던 솔로몬에게 그 했던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예,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함께 더불어 의논하며 즉 서로 화답하고 나누며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시편에 하나님 예배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들은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중질환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암몬과 모압과 그리고 에돔 군대, 즉 세일산 주민들 그들이 서로서로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우고 그래가지고 서로서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렀을 때에 땅에는 엎드러진 시체뿐이고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다. 그들은 전쟁에 취했고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멸망했습니다. 피차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그들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차 물고 먹으면 안 됩니다. 시비곡직 따지고 잘못했네 잘못했네 이런 걸 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음의 공동체로 지금까지 반성의 평가회를 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마음데이 역대적으로 제일 많이 모인 것 같아요. 800명 넘게 오셨어요. 주차할 때도 없었고요.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아 우리가 음향이 좀 부족했구나 그런 생각 가졌어요. 예, 진행하는 동안에 잘 몰랐는데 이제 마지막에 전체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들려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쭉 서 있으면 두 줄로 이렇게 쭉 서가지고 바깥 줄이 뒤에 줄에게 쭉 인사하면서 한 바퀴 도는 거. 예, 좀 빨리 돌면 한 바퀴 쭉 돌면서 서로 인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손잡고 기도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잘 안 들렸나 봐요. 자꾸 인사하고 돌자 그랬더니 아마 올림픽 폐막식을 생각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을 들면서 저쪽으로 다 이렇게 퇴장하는 거. 그래서 다 이렇게 퇴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예 퇴장하지 말고 한 바퀴 돌고. 근데 안 들렸다고 그래요. 내가 이지원 목사님 보고 아니 왜 잡아야지 그랬더니 저는 열심히 외치면서 잡았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오케이 결국은 예, 우리가 삥 둘러서서 네, 기도하고 참 좋았습니다. 예, 보니까 그 바닥이 약간 이렇게 우들투들한 게 있어가지고 예, 맨살인 사람들은 예, 무릎 꿇기가 예,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가시밭이나 유리밭 위에 서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우리가 끝나고서 반성회를 하게 되면 그날 좋았던 것과 은혜가 다 사라질 수 있어요. 뭐가 왜 이렇게 됐는가, 이렇게 됐는가, 뭐 그러다 보면 그 저희는 반성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학교도 하는데 끝나고 반성회하지 마세요. 뭐 보조 기사들이 왔는데 뭐 어떻게 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시고 우리에게 간증과 감사와 또 영광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앞으로 달려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하실 일을 저희가 기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피차 물고 먹는 거예요. 이게 자중질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중질환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픈 사람은 의인의 기도로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요, 또 마음이 멀어진 이들은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세우고요. 그런데 불평하고 어지러워진 사람을 달랠 방법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놔두고 앞으로 달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차 물고 먹으면서 멸망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맴돌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비행기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엄마가 먼저 산소 마스크 씁니다. 그래야 자식들을 돌봐줄 수 있는 거고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많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사도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갖지 못할 거 여기서 다 같이 죽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그리고 결승점에 도달할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달려나가야 되는 거죠. 손잡아 일으키고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물고 먹고 멸망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표자를 세우는 것, 우리 복음 사역의 목적입니다. 서부 아프리카에서도 우리가 말씀 묵상도 하고 운동도 하지만, 말씀 운동 말이에요, 복음 운동 하지만 모든 사람을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하고도 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좋을 텐데, 그랬더니 선교사님 몇 분이 그러다고, 목사님 지금도 좋아요, 지금도 좋고요, 좋은 기세로 계속 가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가는 것이. 모압과 암몬, 그들은 스스로 물고 먹고 그 자리에서 엎드러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20-20 비전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승리하고 그리고 전리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전리품을 하나님이 손 못 대게 했는데, 이 사람들 가지고 가네요 이제.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전리품은 손 못 대게 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평강과 형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솝 이야기가 아니고 잘 먹고 잘 살았대요의 디즈니식 해피엔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과 형통과 부요함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형통과 부요함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고 사모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그것은 흘려보내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섬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광된 일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영광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해서 섬기고 흘려보내는 일에 늘 애를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양육반 할 때는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주간 동안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돈 쓰는 거 말고요. 품앗이 말고요. 내 체면 누가 세워졌으니까 그 사람에게 밥값 내주는 거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 예. 그렇게 지출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한 주간을 살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어떤 이는 일생 동안 예. 품위 유지하는 것 외에는 일생 동안 옳은 일을 위해서 지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일생은 아니지만 1년이 지나도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비추어서 불의한 재물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이름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그렇게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깨닫는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조금씩 전하면요. 거기에는 빌 게이츠 필요 없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 얼마 안 되는 푼돈만 있다고 하지만 그걸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행하면요. 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 사람들이 전쟁에 무슨 뭐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상당히 많은 것들이 거둬들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쓰임 받으면 정말 놀랍고 풍성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은 결단과 자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사신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유효하고 구하고 찾으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기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고 그리고 비추고 빛나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생 살면서 그럴듯한 얘기 책에서도 보고 사람에게서도 듣고 또 혹시 저 사람이 인생 모델인가 저 사람인가 그런 적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신실함은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을 두고 우리가 어디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을 따릅니다. 할렐루야. 아멘.